아트 조경과 플라워 아트 등 100여 종의 식물을 가꾸어내는 김다경 조경학 박사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공간. 나무와 화초들로 아담한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가습기나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기가 맑아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다경 아카데미에 들어서면 수백 송이의 다양한 꽃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건물 안에는 자연을 바탕으로 아트 조경, 플라워 아트 등으로 채워져 싱그러움이 가득해 인상적입니다. 모두 김다경 조경학 박사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김다경 박사는 화해 장식 및 공간 연출 전문가답게 스튜디오를 다양한 꽃과 나무 등 100여 종류의 식물들로 꾸며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어떤 정원 공간과 디스플레이와 어떤 공간의 공간을 가드라인을 예시하며 그 역할을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의 편의를 표출하고 연출하고 환경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조성하고 가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제 공간입니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고 아파트 공간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이곳 다경 아카데미에서는 정원 디자인, 화해 디자인, 다육 아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온실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흙과 식물을 만지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실습장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과 함께 사는 일상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김다경 박사의 작업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꽃피우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